두부와 야채로 바삭바삭하고 촉촉한 고로케를 만들었어요. 먼저 두부를 면보자기에 넣고 물기를 쫙 빼주세요. 아침에 조금 찢어먹어서 함모가 조금 안 돼요. 파 한 대를 잘 다져주세요. 양파 반개도 잘 다져주시고요. 당근 반개도 잘 다져주세요. 볼에 전부 담아주세요. 계란 두 개를 풀어주세요. 소금은 티스푼으로 두 스푼 넣었어요. 후추도 탈탈 털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시면 돼요. 후침 가루도 두 스푼 넣어주세요. 그래야 잘 붙어요. 이제 잘 말아주세요. 부침 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계란 두 개를 잘 풀어주세요. 계란물에 살살 굴려주세요. 빵가루를 살짝 묻혀주세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빵가루를 살짝 넣어서 온도를 확인해주세요. 하나씩 조심해서 넣어주세요. 뒤집어가면서 튀겨주시면 끝입니다. 완성이에요. 바삭바삭하고 촉촉하니 너무 맛있네요. 와이프랑 아들이 너무 맛있다고 엄지척하네요.